김한중 전 LA 총영사가 한국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 내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전임 김한중 LA 총영사를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장관 차관 다음인 차관보급 직책으로 조정과 인사, 정보관리 기획 업무를 총괄합니다. 지난 5월 한국으로 귀임한 김한중 전 총영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LA 총영사로 2년 반 동안 재직했습니다. 외무고시 24회 출신인 김한중 전 LA 총영사는 재임 기간 40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대한인 국민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의 유물을 대여했고 남가주 한국학원과 한미동포재단 사태 해결에 주력해왔습니다. 또 6.25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 외교에 집중하며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